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영웅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저희 집 앞에 있는 해수욕장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근데 여름철에 바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해파리 새끼들입니다. 해파리 새끼들. 자, 이 해파리 새끼들이 이 해파리들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은 해안가로 출몰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파리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나마 동해안은 좀 괜찮아요. 왜냐면 수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부산, 울산 이쪽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거기는 해파리가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제가 옛날에 울산 가서 한번 해파리 때 보고 황공포증이 와서 토한 적이 있는 거는 구라예요.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해파리들. 자, 그리고 동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해파리의 종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쏘이면은 사람마다 가지 알레르기나 면역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이 해파리들을 처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해파리가 많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파리를 보이는 즉시 바로 땅속으로 파서 묻어버릴게요. 땅을 뭘로 파냐? 바로 포크레인이 아닌 송크레인으로 팝니다. 자, 그러려면 해파리를 잡으러, 아니 조지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여러분, 오늘 해파리를 조사버리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해파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오늘 이 해파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조사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바닥에 묻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해파리를 죽여버린 컨텐츠 하려면 일단 해파리가 보여야겠죠. 오늘 안 보이는 것 같다. 큰일이네. 해파리를 불러봅시다, 여러분. 해파리야, 해파리야, 나한테 보여라. 이 해양 유해 생물 너네 다 뒤졌어요. 그리고 해파리를 잡으려면요, 손으로 못 잡아요. 촉수의 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해파리가 안 보이네. 해파리는 서식처가 뭐 돌틈 이런 게 아니니까 바다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려면은 그냥 진짜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야, 오늘 또 이 컨텐츠를 하려니까 해파리가 없다. 꼭 이러나 이거요, 꼭. 오늘 컨텐츠 끝났다. 이거 뭐야, 비닐봉지. 쉣더퍼. 자, 이게 보니까 파도가 세니까요, 지금 밑에 원래 있어야 되는 군소조차 없어요. 그거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자, 저 물고기 한 마리 있는데, 야,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찾다가 나타났습니다, 해파리. 야, 이제 여기 많이 모이네. 자, 일단 이 한 마리. 자,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손바닥만 한데, 일단 그 불주먹으로 한번 일단 쳐줄게요. 불주먹. 그리고 걷습니다. 자, 얘네를 물에서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 죽이는 순간 정자 난자를 너무 많이 이제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해파리가 참 많아요. 얘는요, 죽이지 않고요, 밖에 둘게요. 자, 일단 여기 둘게요. 이따 다 묻어줄 거예요.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허, 저기 있구만. 너희 일로 와, 이 자식. 이거 일로 와. 자, 얘는 사스킥 한번 갈겨주고, 그 다음에 해파리. 이 개놈 새끼. 얘는 아까 거보다 좀 더 크다. 자, 얘는 그냥 아예 던져줄게요. 오, 안 던져지네. 여기 너 친구 있거든. 내가 만나게 해줄게. 바로 옆에 내동댕이. 자, 더 있어요. 이 해수욕장 바로 옆인데, 여기서 있는 애들이 해수욕장으로 옆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처치를 하고 해수욕장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품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안 보이죠? 자, 보세요. 거품 아니고 해파리. 얘는 크기가 작아요. 그래도 다 처치해야 돼요. 야, 이거 뭐야? 물고기 큰데? 잡고 싶다. 아니, 오늘 해파리야. 욕심부리지 마. 어차피 못 잡아. 자, 해파리도 여기까지 물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네 저 멀리 꺼져. 너네도 더 옮길게. 자, 이렇게 뒤쪽을 잡으면은 괜찮습니다. 이쪽이 촉수라서 이쪽은 건들면 안 돼요. 자, 더 있을 겁니다. 더 조져볼게요. 해파리 잡다가 운 좋게 뭐 물고기나 문어 같은 거 잡으면 이거 완전 맨날 해파리 잡으러 가야지. 자, 해파리가 보통 수면 위에 떠있는데 물속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저번에 그 두피 보름달 해파리라고 아주 맹독성 해파리를 봤었죠. 네, 그때 완전 인생 삭제될 뻔했는데 그때 겁도 없이 이제 장화 신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녀석을 싹스킥 날리고 조져버렸었죠. 어쨌든 뭐 지금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왜냐면 해파리 불쌍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파리 때문에 매년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해양 유해 생물로 이제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해파리가 이 방파제 이런 쪽 밑에도 이제 물살 때문에 못 나온 경우가 있는데 다 찾아서 조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얼마 전에 고등푸딩에 먹었던 참고등 여기 있죠? 보이시죠?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때문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성 개새끼예요. 이제 그냥 인정할게요. 얘는 성 개새끼예요. 아이 말고 어이. 해파리 또 나왔습니다.
거품이네. 여러분 손등에 잠깐 조그만 상처 나는데 이럴 때 되도록이면 손이 높은 바닥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왠줄 아시죠?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비브리오 폐혈증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네, 면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바로 데일밴드 붙이고 소독하면 돼요. 아니 소독하고 데일밴드 붙여야지. 이 지역 제가 지금 한 세 바퀴 돌아왔는데 여기가 넓은 지역이 아니어가지고요. 방금 잡은 해파리들을 이제 땅에 묻고 해수욕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너네 아주 만신창이가 돼 있구나. 그래 너네는 다 뒤졌어. 기다려봐. 내가 이거 손 이거 그거거든. 그 포크레인 왕왕. 네 여기다가 너네 천국 보내줄게. 자 가자. 자 매장 당하자. 그래 너도 들어오고 여기 흙으로 이제 덮어주고. 으이 새끼들. 어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해파리 때문에 골치가 굉장히 많이 썩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물에 해파리만 올라와가지고 해파라 해파라 헌집 줄게 그냥 꺼져다오. 무덤에 할렐루야. 해수욕장 이제 해파리 너네 뒤지러 한번 가봅시다. 틀채 좀 씻고. 뭐야 생선인가? 네 여러분 잡으려고 안간힘써도 못 잡았는데 그냥 뒤졌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생선 한 마리 올라왔네요. 너무 작죠? 약간 망둑 종류 같은 돼버려. 자, 여러분 지금 해수욕장에 왔는데 사람이 정말 많죠. 해파리 제가 아까 4마리 잡았잖아요. 저는 한 16명의 지금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소리예요. 외곽에 있는 해파리 먼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넨 뒤졌다 이 해파리 새끼들아. 그래서 먼저 해파리를 찾아야겠죠. 해파리야. 야 오늘 파도가 심해서 이 해파리들이 많이 밀려왔는데 발견을 못할 확률 크겠다. 어우 파도 너무 세. 자 해파리야 너네 오늘 아주 내가 조져줄게. 자, 여러분 해수욕장에 다행히 해파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뒤져볼게요. 해파리다. 저 개 파도가 세서 지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녀석이 일로 와야 돼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 새끼야 내가 죄송해요. 오케이 해파리 이 새끼야 내가 너 잡았다. 일단 내가 건져내줄게. 신발 쉐터퍼. 자 자연스럽게 신어버리기 실패. 자연스럽게 신어버리기 성공. 자 해파리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죽이지 않을 거고요 밖에 둘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보이시면 하늘소 보이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늘소인데 자 이 하늘소 이름이 알락하늘소입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알락하늘소예요. 되게 예쁘죠. 알락알락해서 알락하늘소예요는 개소리예요. 지금 왜 공격성 보세요.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진짜 예쁘다. 자, 이 알락하늘소는 진짜 예쁘고요 소리 들어보시면 잉잉 소리네요. 지금 파도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세요? 얘는 소리 안 내나봐요. 잘가. 엄마 맞나? 자 여기다가 해파리 다 모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지려밟아주고. 와 파도 크다. 파도 차가 다 좋았다. 아 또 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세면 셀수록 해파리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냥 하필 투명하게 생겨가지고 바다에서 살기 딱 좋은 놈들이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지금 이쪽 해수욕장 일부분 대충 둘러봤는데 지금 해파리가 나머지는 안 보이고. 자 일단 아까 잡아놓은 녀석 이 알죠? 송크레인. 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ction. 자 해파리 손으로 잡아서 내 동댕이 새끼야. 자 그리고 묻어줄게요. 평평하게 핀 다음에 표식을 해야죠. 할렐루야. 너는 천국은 아니고 지옥이다. 꺼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 뭔가 저 혼자 영웅놀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그 쑥스러워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해수욕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해파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저쪽 보시면 다 아이들이에요.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해파리 새끼야 나와라. 내가 다 조져줄게.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떴어요. 바로 해파리야 너 이 새끼 넌 뒤졌다. 자, 여러분 여기에 좀 한적한 곳에 땅을 파고. 와 이 손가락 힘 개세지겠다. 이거 미치겠다. 애들이 팔 수 없을 만큼. 근데 여기 한적해서 애들이 파고 놀 자리가 아니에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자 덮어요. 자 얘도 이 표식을 해줘야죠. 뭘까요? 네 그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악마 표시예요. 넌 지옥에 갈 거야 쉐이키야. 더 잡을 거예요. 영웅놀이를 좀 더 해볼게요. 다들 신나게 해수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지금 해파리 잡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나도 물놀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바다 보고 가다가 이렇게 조개가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은. 예, 근데 뒤졌어요 버려. 그러면 또 잡았습니다. 자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시간째인데 아주 열사병 걸려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 녀석까지 마무리 짓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참 재수 오지게 없다. 안 걸렸으면 됐을 텐데. 나랑 같이 지옥으로 끌려가자. 아니 나랑 같이는 아니지. 일단 그 산책 좀 시켜줄게. 이게 목줄이에요 지금 산책시키고 있는 거야. 뽀찌야 일로와. 뽀찌야. 자 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통제구역으로 들어가자. 넌 아주 뒤졌어. 자 여기서 너는 그 뭐야 흑파리가 되는 거야. 흑파리 되자. 자 지푸라기랑 같이 해서 지푸파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파리를 다 조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조진 해파리가 한 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 앞에 해수욕장에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곳에다가 진짜 다 묻어뒀고요. 사람들이 절대 밟을 일 없도록 조치를 해놨고 또 이제 신의 가호가 지켜주시리다 해서 할레루야. 지금 굉장히 더워요. 지금 바닷가 들어갔다가 씻고 다시 원래 입었던 옷을 입고 다시 촬영을 하는데 씻고 나왔는데 더 덥네요. 미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영웅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언제 영웅놀이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 찍은 것 중에 가장 뿌듯하네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해파리 불이 좀 싸스키